같이 좀 열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를 잘못. 아니 나는 토요일로 알고 있었어. 아니 나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. 붓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색해놨습니다. 와 농이 같다고. 어, 농이 같어 지금. 와 보십시오 여러분. 더욱더 야생마 같은 그런 친구잖아요. 아래쪽 네, 이 빈 공간들도 도색을 또 해주셨어요. 너무 뿌듯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부금이성입니다. 오늘 지금 용산에 나와 있어요. 오늘 그 반도의 중년님이 전시를 용산에다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소중한 예, 커스텀 작품을 맡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러 왔습니다. 지금 반중님 이쪽 어딘가에 오실 것 같은데 만나는 대로 또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니, 이제 용산에서 만나네요. 이번에 반다이랑 콜라보하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서울 올라온 김에 또 상훈이니까 또 마저 갖고 왔습니다. 아니 이거 저희 이제 뮤지엄 와서 직접 같이 좀 열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를 잘못. 아니 나는 토요일로 알고 있었어. 아니 나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. 아니 난 금요일에 스케줄 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. 연예인이 나름 스케줄이 그러지 연예인이니까 있어요. 근데 뭐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 또 자세하게 제가 뮤지엄 이제 넘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하이스펙 시리즈 아스나다들 이제 리뷰 맡기면서 그때 오거까지 하자 얘기를 네. 해서 그때 의뢰 맡긴 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일단은 아스라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리는 가능했어요. 한 세 덩어리 정도는 분리가 가능했거든요. 분리가 안 돼요. 나사를 풀어보니까 본드로 다 접착이 돼 있더라고. 큰일 났다. 왜냐면 이게 들고 해야 되면 이게 붓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한 부분 지워진단 말이에요 계속. 와, 그 약간 전화를 하려다가 아 못한다고? 아니 그냥 제가 사겠습니다. 아니면 제 거 드릴게요, 새 거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? 이 생각하다가 또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때도 또 바퀴 하나 뭐 안 했다고. 그건 아직까지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? 이 악물고 했습니다. 그래도 지워진 거 또 하고 지워진 거 또 하고 정말 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만 잠깐 일단 먼저 보고 이거 다 싸, 꽁꽁 싸놓으셨어요. 아 역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. 이거 같이 전시하거든요. 이거 네. 너무 좋더라고요. 이 패키지 박스를 안 주셔가지고 근데 급하게 막 가는데 드리느라고 네. 아이 뭐 이거 나이키 신발 각도 좋은데요? 와 이게 변형은 안 되지만 안 되는 부분까지 제가 일단은 다 칠해놨습니다. 붓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색해놨습니다. 두 번째 뭐 이게 세 번째잖아요. 농이 같다고. 농이 같어 지금. 아스라다 이상의 지금 퀄리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하이스펙 오거는 제가 뮤지엄 직접 가서 하얀 배경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요거 하나도 작업하신 게 있더라고요. 다른 버전. 이거 프라모델 아오시마 프라모델을 작업하셨어요. 아오시마 킷은 또 뭐 아시는 분 알다시피 반다이 킷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. 실질적으로 요즘 나온 레진 킷보다 더 가공하기 힘들어요. 그러면 조립돼 있는 거 칠하는 게 힘드셨어요? 그래도 뭐 프라로 분리돼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? 거기. 요거 먼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요건 슈퍼 에어로 부스트 모든 것 같습니다. 네. 와 색상 보십시오 여러분. 이 속도가 마지막 결승선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. 우와. 이 부분을 원하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 하이스펙 시리즈보다는 좀 작아요 그죠? 많이 작아요. 얘는 그 절개 라인들이 많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이게 좀 안 물려가지고 좀 뜨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슈퍼 부스트 모드를 했을 때 별로 안 예뻐요. 근데 확실히 프라모델은 또 이렇게 예쁜 맛이 있네요. 네, 이렇게 하는 게 확실히 있는데 또 좋은 점 하나는 이거. 우와 파일럿이 들어있다. 파일럿 블리드 카가를 다 도색을 또 하셨어요. 이 슈트가 아니었거든요. 결승전에 만드는 그 슈트로 제가 다시 도색했고요. 또 안에 코크핏이랑 이런 것도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또 한번 열어보고 한번 또 감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서는 안 보여주실 거네. 아이 그럼 재미없지. 컨텐츠가 보고 만약에 컴플레인 있으면 따로 또 연락드릴게요. 그냥 보내주십시오. 제가 새 거 보내드릴게요. 아직 제가 결제 안 받았으니까. 감사드리고 영상 나갈 때쯤 지금에도 그래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이 전시? 이 전시는 한 3주 정도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. G페스타 그 건담 베이스 20주년으로 해가지고 아이파크 몰에서 그 모델러 단독 전시로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. 와.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용산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 몰 건담 베이스 오시면은 여기 바로 건담 베이스 앞에
통로 있습니다. 그 통로에 전시를 이지할 예정이니까 꼭 와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또 바쁘신데 얼른 전시하시고, 네, 요거 넘어가서 여러분 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따끈따끈하게, 네, 용산에서 나이키 신발 박스로 받아왔습니다. 쪼을 만큼 쪼았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씨. 와, 보십시오, 여러분. 오거 이 기체 자체가 주는 이 매력이 굉장히 있습니다. 그렇죠? 어떻게 보면 아스라다의 형제 기체인데 더욱더 야생마 같은 그런 친구잖아요. 혹시나 이 오거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, 하이스펙 시리즈 오거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초반에 제가 그 반도의 중년님께 맡겼었던 그 애니메이션 도색보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도색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단순히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서 애니메이션 도색을 한 게 아니고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더 날린 도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제가 그 아오시마 도색한 걸 봤잖아요. 아오시마 도색은 컬러가 없는 거에다가 반도의 중년님이 실제로 도색을 맞추셨어요. 애니메이션과 조금 더 맞는 보라색이라면 이 친구는 최대한 이걸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다라는, 네, 그게 있고, 이거는 이제 하이스펙 시리즈 자체가 좀 어둡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예쁘게 해주셨습니다.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게 역시나 변형을 하면 까지기 때문에 변형을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좀 아쉽고, 아 이거를 막 만지고 싶은데, 예, 만질수록 까질 것 같아서, 네, 조금 고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. 바퀴 플랩들도 다 일단은 닫아놨어요. 뭐 열어져 있는 모습들도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 정도는, 네, 움직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, 네,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도색들을 다 해놓으셨고 바닥도 당연히 되어 있겠죠. 뭔가 나만의 레어템을 하나씩 소장하는 이런 거, 이게 진짜 뭔가 찐 컬렉터의 길로 좀 들어서는 게 아닌가. 저야 뭐 질보단 양,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인데 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게 컬렉터의 로망이었더라고요. 그렇죠?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한 채밖에 없는 이 애니메이션 도색 컬러를 계속해서 이제 소장을 하게 되면서 컬렉션의 맛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뒤에 이런 부분들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정도는 움직여 볼게요. 날개를 올리고 부스터를 썼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이렇게 V자로 꺾인단 말이에요. 이렇게 꺾였을 때에 아래쪽, 네, 이 빈 공간들도 도색을 또 해주셨어요. 이런 것들 너무나, 네, 잘 만들어졌고, 이렇게 또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그렇죠? 네 개를 다 한번 빼볼게요.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뺐을 때의 안쪽에도 도색들을 다 해주셨다. 그래서 밤톨 색깔에서 은행나무 색깔로 바뀌는 듯한 이런 느낌. 이게 제가 두 채가 있었으면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데 비포 영상을 못 보여드린다는 거, 그게 조금 뭐 아쉽긴 하네요. 하지만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뭐 영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안쪽에, 네, 이 콕핏들에도 빛 표현들 다 해줬습니다.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들, 네, 이 안전벨트, 네, 안전벨트에도 해놨다라는 거. 아, 참 너무 예쁘네요. 이 혹시나 이제 하이스펙 시리즈 주문하셨던 분들은 앞부분 여기가 이제 슈퍼 에어로부스터 모드로 들어갈 때 거의 종이 접기 하듯이 들어가거든요. 거기 변신하실 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. 뭐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거기가 조금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황동봉으로 아예 여기를, 네, 교체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. 뭐 그런 부분들까지, 네, 더 센스 있게 작업을 해주셨고, 아, 이런 샤프트들도 살짝씩 가볍게 터치들을 또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뭐 그때 바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고, 여기 바퀴도 사이드 쪽은 다 하셨고 아래쪽에 접지 않은 부분은 따로 안 해주셨고 길어지는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. 아, 이 모습도 진짜 예술이죠. 이렇게 바퀴 금색 그림을 그리듯이 터치를 하신 건데 너무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. 뭐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요. 저희 같은 이제 막손들, 그리고 그림을 이제 못 그리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은 의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의뢰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다 완성이 됐죠. 슈퍼 아스라다 01,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, 네, 그리고 요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너무 뿌듯하다 이거. 와, 이걸 세 채나 이렇게 소장할 거라고는, 이거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와, 씨. 너무 뿌듯해요.
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어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네, 이렇게 세 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해놓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여기서 또 이제 욕심을 조금 내면 아스라다 GSX 지금 나와 있잖아요. 3.0로. 그래서 그거를 사실 애니메이션 도색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GSX는 요즘 현대적인 기술처럼 나와 있어서 사이즈, 스케일은 같은데 조금 다른 느낌의 머신이란 말이죠. 거기에 이 애니메이션 도색이 과연 어울릴까?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의뢰를 못 맡겼는데 어울릴까요?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혹시나 나중에 생뚱맞게 갑자기 아! 애니메이션 도색 GSX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 지금 이것도 세 개만으로도 지금 또 굉장히 뭔가 뿌듯해지는 네,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도의 중년님 애니메이션 도색 한 거 5거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 아이파크몰 6층 네, 반도의 중년님 개인 작품전 또 하고 있습니다. 네, 가셔가지고 한번 또 실물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친구들 애니메이션 도색된 실물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만 또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.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